아까 그렇게 해갖고 망치로 옆으로 싹 쳐서 쳐보라고. 그러면 싫을 것 같지 않아? 아, 네, 감사합니다. 자, 요렇게 해서, 아, 가만있어. 요렇게 생겨고. 네, 스패너를 꽂고 망치로 쳐보라는 우리 기술자의 주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포기를 해야 됩니까? 아니, 다시 해서 망치로 또 한번 해봐요. 쉽게 뗄줄 알았는데 전혀 안 쉽습니다. 어떻게 하지? 괜히 분해했다는 생각이 내리를 스쳐 후두각 대퇴부를 뻥 하고 걷어찹니다. 굳이 안 닦아도 될것 아, 밑에 고여있기 때문에 줄줄이 흐르면 밑에 같아. 미끌미끌해. 의외의 난간에 지금 봉착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할수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긴 해. 하나도 안 가서 진짜. 어이씨, 콜센터 하시는 분좀 도와주세요. 어이씨. 아, 현대자동차 갑자기 짜증나네. 아, 자동차 하시는 분들 왜 이렇게 돌릴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꽉 조아놨어요? 핸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, 아이, 큰일 났네. 그게 이렇게 돌리는 거 맞아요? 맞아요. 원래 이렇게 이렇게 잠그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도는 게 푸는 건데 이거 풀다가 오늘 하루 다 가겠네. 이러다가 핸들 부셔지겠네. 이것 때문에 카센터 가야 됩니까? 다 풀어놓고 이렇게 힘들게 해놨을까? 이게 안 되면 카센터 가가지고 브롱 해가지고 이거 있잖아, 이 전동기구 그래가지고 이걸 빼내고 내가 거스 교체를 해야 된다. 이렇게 하고 카센터 가야 되나? 이건 관계없어. 이건 핸들이기 때문에 아. 누르는 거만 될 뿐이지 가는 건 관계없거든. 하... 제가 집에 있는 공구를 안 돼가지고 카센터에 와가지고 방금 공구를 도움받아서 네 이걸 풀었습니다. 이 너트를 이렇게 풀고 이제 한번 싹 빼봅니다. 핸들이 안 빠지네. 이게 또 뭐가 있나? 핸들을 뽑는 게 아니고 이거를 리무브해야 되지 아, 요 않을까요? 나사를 또 뽑아야 되나? 그렇지. 오호, 이 나사가 실이 맞나? 뭐, 아, 여기 네 개나 있네요. 요거 네 개를 또 풀어야 됩니다. 나사 꼭 옆에다 놔두세요. 일 많습니다, 이거. 이거 한 번은 건드리도 두 번, 세 번은 못 건드릴 것 같습니다. 뭐, 두 번, 세번 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만은. 감사합니다. 자, 이거 다 풀면 이제 열릴라나요? 이거 말고는 이제 없는데. 안 열립니다. 이게 그냥 풀리는 게 아니네요. 아, 이걸 지지하고 있나? 아닌데, 이건 통째로 빠져야 되는데. 같이 빠져야 되는데, 아, 이것도 빼야 되나? 아닐까? 그쵸? 아닌가요?